글라스가 있어서 보르똥차를 만드는 거. 시그니처 칵테일 진저 뭐라고 했고요. 보르똥차를 만드는 그랑크리. 네, 보네 와인. 보르똥차를 만드는 그랑크리입니다. 오일리하면서도 스파이시하면서도 이런 느낌들이 살아있는데 2019년이라 치즈가 들어가 네, 향 좋았다. 봄 와인인데 과실 농축미가 정말 뒤에 완전 살아있는 거. 너무 맛있네 진짜. 원래부터 진저의 자체를 다 좋아해서 거칠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지는 입안에서 고소함의 끝이고 그러니까 참기름같이 이렇게 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참고로 한 잔 가격은 지금 약간 5만원 정도입니다. 지금까지 나왔던 식전빵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예약을 하고 왔는데 정말 예약을 할 만한 것 같아요. 바깥의 풍경도 지금 뭐 꽃이랑 정원이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소원을 이자를 줬나? 예약을 하고 일찍 오고. 이것도 되게 잔 이름은 셰프 앤 소믈리에 프랑스네요. 르망. 화이트를 한 잔 더 시켜볼까요? 서빙 레버? 원글라스? 예스.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? 딱 보이네요. 꽃도 아마 먹는 꽃일 것 같아서 얘는 좀 놔두고. 아 됐다. 그래서 하나 시킨 거예요. 화이트. 좀 아 역시 전문가야. 열리게 좀 놔두고 싶어서. 근데 바디감은 되게 가볍고 뭐 누가 뭐라 해도 피노누아 바디감인 거예요. 윗도 상당히 맛있네요. 여기 밑에 소스가 된 거. 대충 쓱싹쓱싹 해서 올만한 맛이다. 향 한 번씩 먹죠. 크리미한 향이 부드러운 향이 진짜 장난 아니야. 갑자기 바닐라 향이 그쵸? 입혀졌지? 와, 저 오크 향이 바닐라 너무 부드럽게 그랑쿠 쓱쓱 변한다 시간이 따라. 좀 일단 이게 열려 있는 상태 걸로만 뽑았을 거라서 지금 딴 게 아니라 가지고 약간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어요. 빵이 이게 돈이 들어갈 텐데. 버터를 줬으면 먹었을 거야. 아니면 올리브유. 아니, 저거 피자에서 버터가 different hooks. We want to see. 와, 사비는 아이는 상당히 프루티하고 청포도 같은 느낌도 막 살아 있을 것입니다. 벌컥 벌컥 먹기 딱 좋은 느낌. 좋아, 오케이. 역시 봉봉? 봉봉이 이제 떠오르는 딱 맛. The photo of Saini is in the machine. Ah, it's fine. There, so I can show you if you want. 여기도 젊은이는 보기 힘들죠. 요만한 다리가 다섯 조각이 나왔어. 한 다리에 7,000원 정도 되는 다리입니다. 아마 콩일 텐데. 콩 짭짤하고. 산도 있는 약간 소스를 발라놓은 것 같은 요만한 진짜 이만한 크기 다리. 맛있는 생선 살 같아. 먹을 게 진짜 없다는 거 빼면 괜찮아. 생선이랑 치킨에 진짜 햇빛을 쐬는 거 사실 좋지 않아서. 다리 길이가 3cm, 2cm, 5cm. 애들이 부실하다. 나 어렸을 때 되게 바싹 구워서 먹었잖아. 귀족이 된 느낌이긴 해. 이 정도 가격에. 와. 와, 이제 향수야 향수. 한마디로 다물다. 오늘 역시 사치를 좀 했다. 또 궁금하면 꼭 먹어야 되니까. 저번쪽으로 머스타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모든 얘기에 또 디종에서 뭐 한 30분? 40분 거리 아니랄까봐 배는 빵으로 채우는 거죠. 버터는 얼마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겠네요. 점심에 이렇게 가볍게 술을 먹는 것도 좀 오랜만이야. 버터도 봉? 2015 원 글라스?
좋은데? 너 이거 카리네.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맡아야지 일단. 아 이거는 진짜 술 좋아하거나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프랑스 여행 오면 진짜 뭐 두 명에 한 끼는 뭐 최소한 200유로? 인당 하루 한 25만 원이라고 치면 2박 하면 아침 빼고 해서 뭐 300만 원이죠. 여기요? 낙식. 저희 어저께 그런 서늘한 향이 약간 여기도 폰지스 같은 젖은 숲 향들이 처음에 올라오네요. 괜찮은 와인? 여기서 11유로, 11유 글라스 와인. 아까가 10유로짜리였거든요. 편하게 먹기 정말 좋아요. 올라! 이제 이 램. 램? 저는 무화과가 이렇게 또 퓨레를 한번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떡도 긴 정도도 너무 좋고 소스를 살 살짝 올려서 아는 소스 맛인데 와인 좀 큰 것 같아요. 쫄인 듯한 무슨 느낌이어서 무화과도 하나 먹을까? 무화과 진짜 말해 뭐 할까? 시장님 발에 썰어서 와 미쳤네. 솔직히 어제까지 좀 프랑스를 되게 질렸는데 맛있는 거 우리 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향이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는 육향이라는 게 되게 세서 그런 걸 싫어하면 먹는 데는 지장이 있겠다. 모든 고기가 자기 맛을 내는. 그래서 와인 먹을 때 비프나 레드 고기들을 말할 때 빨간 고기? 현지인들은 좀 더 육향이 되게 센 걸 말아요. 돼지고기는 화이트 미트고 향이 하나도 없어서 화이트에 되게 잘 어울리는 메뉴고 이거는 레드랑 좀 잘 어울려요. 으깨져 있는 램 살과 램 살만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가 필요 없는 맛이에요. 진짜 향수가 안 여기는 뭐 다 향은 뭐 난 향은 안 돼. 그 향은 아 샤르마린이 이기죠 늘. 향은 이기죠 향은. 본 와인은 약간 좀 향이 딸기딸기로 이제 딸기 먼저 딸기 농축액처럼 여긴 진짜 잔으로 다 시키는 여기 꽂혀있는 병이 거의 한 30병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가게에 보통 쓰는 와인이 70병이거든요. 거의 반에 가까운 게 글라스 와인으로 제공되는 거고 그랑프리를 글라스로 내는 거니까 아 참지 못하고 모셔놨어요. 그 오리 향조차도 이길 수가 없어요. 오리 향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신뢰는 아니지만 예약하고 가는 만한 괜찮은 물고뉴 특히 이쪽 디종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되게 괜찮은 곳이죠. 음식이 안 맞아. 나? 아니 잘 맞아. 오늘 먼저 완전 잘 맞아. 나 오리 좋아해. 무화과도 좋아해. 무화과 있는 거 보고 아이 맛있겠다 그랬지. 영어로 적혀있었나? 응. 무화과 뭐라고 적혀있지? Fig. Fig? F-I-G. 피그는 뭐? 무화과는 그냥도 맛있고 말린 것도 맛있고 빨간에 들어가 있는 쏙쏙 들어가 있는 것도 맛있고 코뚱 샤르마에만 2잔 기본 화이트는 2잔을 안 쓴다. 이건 다 보르전? 얘도 보르전인데 저건 좀 더 얇은? 어제 저녁보다 훨씬 얇아. 와인리스트 여기 참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어저께 음식점은 뭐 그냥 쏘쏘 여기는 음식이 존나 맛있다. 이거 말하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한 번씩 쳐다보시. 쟤네들은 뭘 이렇게 말하면 먹을까? 이제 마지막 디저트입니다. 치즈.
next to blue cheese, to cow as well, but it's aged with a... 염소 치즈고요. 브로겐유 치즈나니까 여기서 치즈 먹을 때 언제나 등장하는 딥치즈의 이거 머스타드 시드를 여기는 에스포아라고 향이 되게 세가지고 또 안에가 근데 잘 녹아 있어서 빵에 아마 발라 먹으라고 저희 빵을 아마 다시 줬을 거예요. 방금. 아 치즈 향 진짜 센데 사실 이거 예전에 한번 샀다가 안에가 녹아서 흘러내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썩은 줄 알고 버렸어요. 진짜 오래된 아르마냑을 주문했는데 그냥 20년 된 숙성된 뭐 아르마냑 같은데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좀 따졌더니 97년 빈티지 아르마냑을 줬고요. 얘는 달콤함이 진짜 다른 거예요 사실. 이것보다 오래된 사실 74년짜리 아르마냑이 있어서 메뉴판에 블로그인데 그건 없었고 13,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향이 되게 센데 그냥 또 먹으면 되게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치즈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힘들 수 있는데 빵에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추천드릴게요. 229유로 나왔습니다.